싹 사라져요. 와, 이게 말이 돼? 떨어뜨려주고. 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JJ의 리얼리 뷰. 아, 오늘 리뷰해볼 물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제군들이 이런 댓글들을 몇 개를 남겨주더라고요. 반점 제거 에센스라 그래가지고 바르기만 하면은 점이 싹 지워지는 뭐 화장품? 뭐 에센스 뭐 그런 게 있대요. 아니, 점은 피부과 가서 막 레이저 갔다가 막 하면서 빼야 되는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어디 있지? 하고선 찾아보니까 있어. 오이라니 치킨패드 솔루션 세럼. 이게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직구로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것도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그린 마스크 스팅, 잡티랑 뭐 수염 자국 없애준다는데 못 없애는 거, 그게 또 살짝 스물스물 좀 냄새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진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도 궁금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JJTV. 네, 오늘의 제품도 역시나 뭐 기대가 되거나 막 이런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드라마틱하게 간혹 가다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제품들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제품에 대한 정보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로유.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보시다시피 38,900원에 할인가로 이게 두 병을 줍니다. 비싸다. 예전에 그린 마스크 스틱 같은 경우에는 막 싼 거는 막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얘는 하나에 거의 2만원 돈에 육박하는 요 조그만 거 하나에.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 함은 심층 케어 점과 사마귀 제거. 뭐가 뚝 떨어졌어. 아니, 사마귀에다가 이거를 발랐더니 사마귀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서 뚝 떨어진다. 이게 말이 돼? 심층 케어 점 제거 해가지고 뿌린 다음에 면봉으로 들들들 문질러주면은 싹 사라져요. 와, 수술이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점을 제거할 수 있음. 이게 뭔가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준 게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글을 대충 갖다 쓴 것 같아. 수술 필요 없음. 보통 이거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 그러잖아요. 흉터를 남기지 않음.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바를 수 있다. 갑자기 반말이야. 뿌리에서 멜라닌을 빠르게 제거하기. 그래서 에센스를 떨겨주고선 막 면봉 갖다 문질르면 어쨌든 점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점이나 흑점, 주근깨, 사마귀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 제발 없이 반점 제거 제발 좀 되라. 포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떤 제품이길래 한 병에 2만원이나 할지 딱 보면은 에센스가 한 통이 조그맣게 들어있고요.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가 따로 이렇게 동봉이 돼서 오는데, 뒤쪽에 보면은 설명서가 여기에 있네요. Wash hand before you. 손을 닦아라. 닦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에다가 에센스를 톡 떨긴 다음에 젠틀하게 신사답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래요. 그러면은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판매 사이트에서 봤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떨려놓고 그냥 문질러 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o need to clean.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거 설마 뭔가 진짜로 피부 안으로 쏙 파고 들어가서 막 약품 같은 막 그런 느낌 아니겠죠? 이게 아무래도 중국발 상품인 것 같아서 걱정은 살짝 되긴 하지만, 일단 얼굴에 먼저 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관계로 제 팔에 있는 점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있는 요 점, 피부과에서 요만한 점 빼려면 그래도 꽤나 아플 정도예요. 이게 판매 사이트 뿐만이 아니고 동영상 광고도 제작이 돼 있는데 더 드라마틱 하거든요, 판매 사이트보다. 일단은 스포이드를 끼고 점에다가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문질문질하면 사라졌거든요? 자, 갈게요. Let's go! 오! 다 썼다. 다시 뿌려야지. 이게 한 번엔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게 설명에도 제대로 흡수할 때까지 톡톡톡톡톡 두들겨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톡 떨겨서 면봉으로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두들겨줍니다. 느낌이 알콜 솜에 아세톤 같은 걸로 지울 때 이게 좀 시원해지잖아요. 뭔가 증발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 냄새는 방향제스러운 냄새가 좀 나는데요. 안 지워지는 걸 봐서 좀 더 흡수를 시켜줘야 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떨기고 면봉으로 톡톡톡톡 흡수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흡수를 제대로 시켜줬으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점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없어진다고? 좀 더 뿌려놓을게요. 혹시 안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리얼 리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조금 뿌려서 안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번 흡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닦지 말고 기다려주래요. 자, 현재 시각 오후 9시 30분인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제발 좀 되라. 잠시 후. 자, 현재 시각 9시 40분입니다. 과연 JJ의 팔에 있는 점은 사라졌을지? 되겠냐고. 충분히 기다려준 것 같거든요? 광고에서는 바로 그냥 문질문질하면 쓱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돼! 빡빡 문대도 안 돼! 안 없어진다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뭘 좀 해라! 아, 아파. 살만 빨개지고 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광고대로 안 된다. 이게 되겠냐고.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은 얼마나 우리 몸에 위험한 성분이 있겠습니까? 멜라닌을 침투까지 해서 제거를 하면은 피부과에서 점 뺄 때 막 레이저로 딱딱 하면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도 없이 이게 사라지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라 아주 그냥. 상품평 보면은 별이 다 다섯 개야. 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다 보면은 좋은 리뷰들이긴 한데 할인해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많이 판매하세요.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합니다. 적극 추천. 요즘 마침 살려고 했는데 할인 때라 많이 저렴하세요. 점이 없어져요. 깔끔하게 제거돼요. 요런 제품에 대한 리뷰의 후기는 아예 없어. 아니 번역이라도 제대로 해서 점이 빠져요 뭐 요런 거라도 하나 집어넣든가. 요런 것까지는 확실하게 사기를 처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내면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몰라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듬뿍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있어갖고 액체가 그냥 몇 번만 두들기면은 거의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지르면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이 기다려보자고요. 그냥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0시 57분. 지금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보여드릴게요. 나도 아직 궁금해서 안 봤어. 과연 사라졌을지? 어?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오히려 여기 살을 더 깨끗하게 닦아갖고 아까보다 점이 더 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면 좀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조그만 점에다 한번 해볼까? 광고에서는 점이 이렇게 두들겨서 딱 되겠냐고. 광고에서 보여준 효과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데 SNS 쪽에 물건을 많이 구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만약에 클릭을 한다면 진짜 될 수도 있나?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JJ의 영상을 본 분들은 많이 실망하는 걸 떠나서 욕을 할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그 외국에서 그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한 성능을 보여주는 화장품 치고 뭐 잘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신기한 화장품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시면은 JJ가 한번 써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제보 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SNS에다 절여놓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좋은 아침이에요. 과연? 어? 안 없어졌다.